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예선전이 오늘 청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. 미래의 로봇 꿈나무들의 치열한 대결 현장을 김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사람이 투입될 수 없는 재난 현장을 가정한 로봇 경기. 로봇이 장애물을 이리저리 피해 인형을 구조해냅니다. 로봇 렌즈만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해 정해진 시간 안에 구조하는 게 관건입니다.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연습하고 있습니다. 지금 기술도 점점 더 발전시키고 있으니까 그 시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에서 만든 로봇으로 실력을 겨룹니다. 친구와 힘을 합쳐 로봇으로 큐브를 담아 상자 안에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경기입니다. 두 달 동안 원래 연습을 오래 했는데 이겨서 기분도 좋고 뿌듯합니다. 초중고생 1,700명이 출전한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국내 중남부 예선. 로봇 대회가 청주에서 열린 건 처음입니다. 현장에서 주어진 과제에 따라 바로 로봇을 만들어 데이터를 입력하는 복잡한 작업도 척척 해냅니다. 하드웨어는 물론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개발까지 미래 로봇 기술을 이끌 꿈나무들입니다. 저변을 넓혀가지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이 과학이나 이공계에 대한 로봇에 대한 이런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높임으로써 청주시는 내년에는 국내 대회 본선, 내후년에는 세계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